지금까지 황소개구리의 시작과 전성기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쇠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는 점점 감소했습니다. 2018년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주 무심천에는 2012년 이후에 황소개구리가 사라졌고 전남 신안 하이도에서는 개체수가 10년 만에 50분의 1로 줄고 무안 평척 저수지에서는 7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환경청은 개체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주로 저수지나 웅덩이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활동지와 번식지가 거의 유사하여 각 집단 간의 격리가 이루어져 같은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근친 교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여 악성 유전자가 발현되어 환경 적응력과 생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가 동일하거나 거의 변이가 없는 지역에서는 서식 밀도가 낮고 유전적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서식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토종의 반격입니다. 황소개구리가 도입된 초반에는 처음 보는 종류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물들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허나 점점 먹이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다양한 포식자가 황소개구리와 그의 올챙이를 먹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물치와 메기, 동자개는 올챙이와 아성체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너구리나 수달 같은 포식자들도 좋은 단백질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냥하기도 쉽고 살도 많아서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세 번째는 동종 포식입니다. 황소개구리는 어느 서식지에서 먹이가 부족해질 만큼 개체수가 늘어나면 지들끼리 사이좋게 잡수시는데 이로 인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예전만큼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황소개구리들은 사료용이나 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체수가 적고 몸집이 작은 토종 양서류들보다 몸집이 커서 해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개구리들과 내부기관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네요. 잘만 이용하면 황소개구리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황소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중간에 끼워넣는 내용도 있어서 부서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경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를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저는 지금 일하기 전에 벌써 분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흥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추력 기동 헬기로 운용 중인 UN-60 블랙호크 헬기가 퇴역하고 이를 수리원이 대체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7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UH-60 기동헬기 개량 사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6월 말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7월 중에 개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방사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수명이 30년이 되어가는 블랙호크 계열 헬기를 개량해서 더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산 수리원 헬기를 이를 대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 용역은 블랙호크 개량과 수리원 신규 생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원 신규 생산을 주장하는 측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를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고 블랙호크 성능 개량을 주장하는 측은 미국군의 사례를 들어서 이 방안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250억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수리원으로 블랙호크 130대를 모두 배치할 경우엔 3조 2500억원의 직접 비용으로 3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랙호크를 최신사양인 M버전으로 개량할 경우에 대당 개량 비용은 45억원 수준으로 130대 전량을 개량할 경우에 5,850억원에 2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0년대 중반에는 미군이 4세대 기동전기 시제품을 내고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수리원을 더 살 것인지 6천억 원을 들여 25년의 시간을 걸고 4세대 모델로 바로 갈아탈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군, 해군, 공군의 이 유해치유권 블랙호크 지금은 다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군이 쓰고 있는 130대의 블랙호크 이야기인데 이 블랙호크는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그 군용 헬기 중에 최고죠. 저도 사실은 뭐 블랙호크도 타보고 시리온도 타보고 뭐 공격 헬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헬기 다 타봤습니다. 다 타봤는데 정말 나스막하게 생겼지만 이 실내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리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뭔가 이 좀 편의성이 좀 있습니다. 널찍해요. 수리온은 이제 좁고 이거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찍해요. 정말 잘 맞는 헬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육군 항공의 조종사들에게도 물어보면 정말 이 유해치유공에 대한 이 신뢰도, 신뢰감 이런 것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행한다. 그리고 하여튼 뭐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헬기 같은 경우는 기골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전투기처럼 확 꺾고 뭐 9G, 8G, 6G 이런 식으로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주고 꺾고 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쑥 날아와서 앉았다가 쑥 올라와서 또 비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골이 휘어지거나 뭐 금이 가거나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도 지금 치누크 헬기 1960년대부터 만든 치누크 헬기 지금도 계속 개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헬기를 노후됐다라고 새로 산다? 이 말은 국민들을 아주 속이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제 그걸 개량하는 키트가 없어서 그 키트를 사는 비용이나 예를 들면 그냥 새거 사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버리고 새거 사야죠. 그러나 이렇게 블랙호크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헬기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처럼 계량 키트가 많이 나와있고 그 계량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호크의 기골은 멀쩡하고 이것을 이제 디지털 칵핏이라든지 새로운 항전장비, 새로운 생존장비 이런 것들 장착해서 완전히 지금 미군이 쓰는 최신형 사양으로 개량해줄 경우에 대당 45억원 정도가 든다 이겁니다. 한 400만 달러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8,000시간 정도를 더 쓸 수 있대요. 8,000시간. 8,000시간이면은 우리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 연간 비행시간을 계산해보면 25년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을 이제 이거 다 폐기시켜버리고 수리온을 130대를 사면 이것도 30년 쓰죠. 30년 쓰는데 5년 차이죠. 5년 차인데 이건 3조 2,500억원. 2조 6천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카이 사장이 너무 힘이 좋아서 이랬습니다. 카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방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방비 2조 2천억원 줄어든 거 아시죠? 이런 와중에 카이의 입감을 주기 위해서 카이의 사장이 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전임 카이 사장은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카이 사장은 이 문정부 초기에 첫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못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급들이 카이에 가 있으니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 절절 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 지금 해외 수출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부품이야. 자기네들이 신제품을 팔아놨으니까 당연히 그 부품 팔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계량하는 매출이 있죠. 그런 거 외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이 정부 사나이 카이가 새로운 어떤 그 이 T-50이라든지 FA-50이라든지 주련이라든지 이걸 해외에 판 적이 있습니까? 못 팝니다. 오직 우리 군 등골 빼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데가 카이인데 빼도 전부 해야죠. 정말 필요한 것들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KFX. KFX 어차피 너무너무 오래된 F5나 이런 거 이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뭐 안 되겠다. 대체하자. 이건 딱 공감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를 하는데 뭐라 할 거냐? 저 같은 사람은 아, 그 돈 들여서 F35 가자. KFX가 뭐냐? 이제 이런 사람이고. 아니야, 그래도 국산전투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용납이 돼요. 지금 뭡니까? 계량하면 8,000시간. 400만 달러만 들여 8,000시간 해가지고 총 130대다 하면은 6,000원도 안 들여서 8,000시간, 즉 25년을 쓸 수 있게끔 계량하고 그 수력보다 지금 현재 계량하기 전 현재의 UH-60 블랙호크도 수력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계량하면 수력 따위는 사실은 더 제일 안 되는 활기죠. 세계 최강의 기동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카이 밑감 몰아주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연구 영역 들어가서 당연히 예, 힘 좋은 카이 사장이 압력 넣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 좀 되게 하시오. 여기저기 압력 넣어놨겠죠. 또 합참에 있는 뭐 전력 분야 담당자, 특히나 지금 합참 전력기획 참모부장, 이 공작전 사령관 출신이에요. 항공 전문가요. 그런 분들한테 압력 넣어버리면은 항공 전문가 출신으로서 아, 뭐, 우리는 UH-60보다 수련이 더 좋습니다. 라고 그런 합참 전략기획 참모부장인데 이거 다 소방하는데, 그렇게 또 한마디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갈아먹고 자기의 실적을 올립니까? 아니면 자기가 한 1조 원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이해도 해주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있으니까 실적 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예. 이 국가, 국방예산 이런 식으로 갈아먹고 또 우리 군전력 이런 식으로 갈아먹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올바른 연구 영역 결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카이다 아니면 기품원이겠죠. 다 거기도 국방부에서 핸들링 하는데 뭐 자기에서 각자 양심으로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국가의 독을 먹는 연구기관에 무슨 그렇게 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제가 계속들 하면 정말 이끌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방산비리 말이죠. 방산비리 방산비리 뭐 5천만 원 받아먹고 2천만 원 받아먹고 그게 나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2조 6천억 원 그냥 해먹는 건 이게 나쁩니까?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개인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 받아먹는 그런 자들 정말 나쁘죠. 그렇지만은 이거 그들은 자기가 2천만 원, 5천만 원 뇌물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에 이 정도로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갈지 모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정도 내가 했다가 실적을 올려야 내가 또 다른 자리에 연장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지가 개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방 예산 우리 안보가 이런 식으로 절감난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방위원회 새로 구성되죠. 새로 구성되는 국방위원회 정말 이거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놔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국방위원회 저 신원식 장군 이런 분 이제 국방위원회 가실 테니까 저만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제가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보안법의 여파가 거셉니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이 이 법을 시행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일 BBC 방송에 출연해서 영국은 홍콩에 대한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가진 300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외시민 여권, 즉 BNO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 전에 홍콩 주민이 소지했던 여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영국 정부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이 여권 소지자들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부터 영국 내 이주와 노동, 거주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홍콩 주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일 배포한 녹취자료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과 기업인들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까지 나선 이 홍콩인 탈출 지원 정책은
지난달 가수부터 공직까지 예. 홍콩 내의 자본과 시민들의 탈출 여기만 봐주실래요? 어서 오세요. 뭐 해드릴 거예요? 아이고 넓이교실 찍는데 그때 어떻게 찍으라는지 몰라가지고 여기서 어플리에이트 찍혔는데 한번 좀 해드릴 거예요. 한번 좀 넓이교실